전국 법원의 전산망이 일부 마비되면서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관리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이 북한의 해킹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초유의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어제부터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해보니 지난 8월엔 외교부의 공식 이메일 시스템이 일주일 넘게 먹통이 된 바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해킹 시도 의혹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 보안 시스템을 점검한 뒤 선관위 시스템에 최소 15개의 점검 도구를 남겨놓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네. 국정원 고객센터에서 마음만 먹으면 각 부처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을 통해 충분히 내부 인트라인 생태 컨트롤 직접 가능합니다. 네. 검찰이 국정원을 장악해서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아, 예, 예. 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국정원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최고 국가정보기관이다. 검은 양복으로 불리는 이들은 업무 수행 중 신분을 비밀에 붙이기 위해 회사라는 위장 명칭을 사용하며 소속원들을 직원 또는 회사원이라 칭하기도 한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의 국정원의 역할은 테러 방지와 방첩 활동을 주 임무로 삼고 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자들에 의해 국내 정치에 국정원이 이용되기도 했다. 최근 권춘택 국가정보원 1차장이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기간 동안 국정원 정통 핵심 인사인 권 차장의 경질 사유는 국정원 조직 안정을 위해서였다. 국정원 내부의 일은 극비에 속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현재 국정원 주요 인사들 사이에 검찰 출신들과 정통 국정원 인사들 간의 충돌과 마찰이 잦았다고 한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오는 기류는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대로 불리는 대통령실 인사들과 출신인들 그리고 검찰 출신들이 대거 지역구에 출마하여 국민의힘 기존 중진급들을 밀어내고 국회 입성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명단이 있으며 최소 50여 명설이 들려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들 호위대가 반드시 국회에 입성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김건희 특검 때문이다. 최근 정가에는 김건희 씨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부부싸움이 구설에 올랐다. 김건희 씨의 손 이곳저곳에 감겨진 붕대와 반창고 때문이었다. 만약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압승을 한다면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성사될 것이다. 이를 막아야 하는 쪽에서는 간절함이 보인다. 그래서일까?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늘 뻔한 레퍼토리가 등장하는데 바로 북한 소행이라는 키워드다. 지난 5월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근 2년 새 북한 해킹 조직으로부터 다수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던 국정원의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강서구청 보궐선거 직전인 10월경 국정원과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3개 기관은 7월 중순부터 합동 보안 점검을 시행했는데 북한 등이 언제든 침투할 수 있는 상태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기술적인 모든 가능성을 대상으로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투표 시스템, 개표 시스템, 선관위 내부망 등에서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정원이 보안 시스템을 조사한 후 철수하면서 심어놓은 툴이 두 개 있었고 선관위가 이를 발견해 삭제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국정원발 관권선거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일파만파 국정원 선거 공작설이 퍼졌다. 뿐만 아니다. 지난 17일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민원서류 발급 등의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부24 사이트가 먹통이 됐다.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서비스는 물론 전국시청, 구청, 주민센터의 창구 업무가 마비됐다. 정부는 사흘 만인 20일 정부24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지만
또 사흘이 지난 22일 오전 11시 45분부터 오후 12시 5분까지 20여 분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한미일 정상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하기 직전인 지난 8월 외교부의 공식 이메일 시스템이 일주일 넘게 먹통이 돼 회담 준비에 차질이 빚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이처럼 평소에는 보기 어려운 행정 전산망의 전면적인 불통 사태가 빈발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탐사전을 온 취재팀은 보안 네트워크 전문가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아, 지금은 통화 괜찮으세요? 네네네, 잠깐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왜 그 행정망이나 이런 데 계속 다운되고 그러잖아요. 네네네네. 그 원인이 뭐라고 보셔요? 무슨 뭐 L4 스위치가 교체하고 나니까는 나아졌다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죠. 뭐 L4 스위치라고 발표한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네. 그리고 업데이트를 L4만 한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몇 개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씩 해야 되는데 아마 그때 그날에 아마 동시에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꼬인 것 같고요. 네네. 이게 아시겠지만 윈도우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면은 호환이 잘 안 되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전문가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네트워크 장비, 보안 장비, 인증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거 다 회사도 틀리고 전문가들도 다 틀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에서 뭐가 잘못되면 그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얘기하면 원인 분석이 힘들어요. 어디서 정확히 서버 문제인지 네트워크 문제인지 소프트웨어 문제인지 보안 문제인지 이게 네.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씩 해야 되는데 네. 이번에는 여러 개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네. 그 원인을 100% 잡지를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처리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그건 모르죠. 그거는 원래는 그 통합관리가 돼야지 이런 부분을 컨트롤 하는 건데 네네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따로, 하드웨어 따로, 서버 따로, 네트워크 따로면 네. 우연찮게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회의해서 한 번에 합시다 이렇게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네. 그게 제대로 안 된 케이스로 보이는 거죠, 이번에는. 그냥 뭐 우연찮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럼 원래는 그러니까 원칙은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칙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1번 네트워크 장비 한번 하고 그 다음날 네. 2번 하고 아니면 네. 뭐 일주일에 3번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면은 뭐 그 아까 우연찮게 아니면 서로 모르니까 서로 연락이 안 되거나 서로 통합 관리가 안 되니까 네네네 바로 했을 확률도 있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왜 선관위 왜 보안 점검 들어가면서 네. 실사하고 국정원이 같이 들어갔더라고요. 네. 원래 그렇게 같이 들어가나요? 국정원하고 어디요? 실사 저기 인터넷 왜 지능원이잖아요. 아 네네 그렇게 다 같이 가죠 뭐. 근데 상위 업체는 국정원인 거죠. 그렇죠. 예, 개념적으로는. 근데 거기에서 왜 프로그램을 남겨놓고 와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아, 뭐 저기 툴 같은 거요? 처음 있는 툴이나? 네, 그 뭐 무슨 소리야 지금요?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그걸 지우고 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수로 안 지우지 않고 갖고 저기 냅두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보안 점검을 하고 나서 툴을 남겨놓는다든지 네네. 그럼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가 백도어 같은 걸 의심하잖아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실수로 그냥 취약점 진단 툴이나 소프트웨어를 갖고 왔다는 거는 네. 에, 그거를 뭐 백도어까지 생각해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에, 그냥 실수로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실수일 가능성이 크다. 네네. 근데 묘하게 이번 정부 들어와서 계속 실수가 겹쳐요. 전산망들이. 그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R&D 투자도 마찬가지고 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어떻게 음모론을 제기하는 시각에서는 국정원이 개입돼 있고 막 행정망하고 선관위가 같이 셧다운되고 문제 생기고 그러니까 네. 뭐 선관위 뭐니 연관해서 생각하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70년대도 아니고 무슨 저기 저개발 국가다니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근데 마음을 먹으면 가능한 거죠? 아 뭐 해킹이야 뭐 그 내부 사람이 더 잘하겠죠. 근데 네. 어쨌든 통상적인 네. 상식적으로는
그 목숨 걸고 자기 집 해놓고 그렇게까지 하는 케이스는 없다라고 봐야죠. 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안 할 텐데. 네. 목숨과 직을 걸고 한다고 하면은 할 수는 있는 거네요. 아, 그거 뭐 누구든 못하겠습니까? 그거 뭐. 예.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는 99.9% 내부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24 서비스와 연결된 지자체 공무원의 행정 전산망을 세월의 보안 패치를 업데이트하면서 인증 오류가 목격됐고 네트워크 장비엔 L4 스위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교체했다고 발표해 내부 시스템 문제로 일어난 사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탐사저널온이 취재한 민간 전문가는 보안 패치 업데이트나 L4 스위치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정부 행정망 관리의 총체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전문가는 공공 네트워크나 대규모 네트워크는 이원화와 이중화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에러가 발생해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면 안 되므로 똑같은 시스템을 두 개로 만들어 각각 따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다. 보안 전문가는 시스템 운영이 모두 외주에 의해 이루어지며 공무원 조직과 외부 전문가와의 체계적인 업무 체계가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패치 업그레이드로 인한 에러 발생 등은 가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 그 이면에는 더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층층이 쌓여 있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한 양상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충격적인 것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되는 국정원 해킹의 가능성에 대해 이 전문가는 우선 선거 투개표 시스템은 외부망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외부 해킹은 불가능하지만 선관위 시스템을 마음대로 열어볼 수 있는 국정원이 선관위 내부의 투개표 시스템에 뭔가를 심어 넣으려면 얼마든지 심어 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 전산망도 이번에 예규된 L4 스위치라는 것이 이중화된 두 개의 네트워크를 연결해 트래픽을 조정하는 일종의 교통 시스템 같은 것인데 여기에 국정원이 보안 모듈을 심어 놓고 있다고 밝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보안 시스템이긴 하지만 국정원이 이것을 통해 공무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해킹이든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공무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해킹이든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은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를 관리하는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고 사전 투표 여부를 조작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은 유령 유권자를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하는 등 선거인 명부를 위조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할 수도 있으며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도 침투해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고 투표지 분류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투표 분류 결과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현재 대한민국 국정원은 검찰이 장악했다. 국정원의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자리가 바로 기조실장이다. 특수수통 검사 출신 조상준 전 검사장에 이어 현 국정원 기소실장은 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김남우다. 김남우 기소실장은 대검 범죄정보 2단 담당관과 법무부 법무과장,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등을 지냈던 인물이다. 그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 1부 부장 최혁,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 부장 김정훈,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지청장 유도윤, 대전지방검찰청 부부장 인훈,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김준엽,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 부장 김동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 이성식 등이 국정원에 파견되어 국정원을 장악하고 있다. 특히 새해 벽두부터 제주와 창원, 전주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민노총 간첩사건을 전두지휘한 국가정보원 비서실장 직속 조직인 방첩정보공유센터의 수장이 검찰수사서기관 상급 출신 유입니다. 국정원 방첩정보공유센터를 통해 정부 각 부처에 파견나가 있는 검사들은 모두 한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